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브롤토크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대박이에요. 한국어 더빙이 되더라고요. 일단 저 같이 리액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토크 신규 브롤러 셋 그중 하나는 무료예요. 와마 브롤리데이 스킨, 브롤러가 만화 스킨, 3마리? 무료 스킨, 무료 이거는 못 선물 참지. 5대5도 있고요. 잠시만요. 감기 걸려가지고. 빨간 패스, 무료 핀과 새 소식, 아우, 좋아요와 무료 구독 핀은 버튼 이미 잊지 뿌려졌죠? 마시고요.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좋아요는 사실 안 눌렀고. 빨리 오다니, 아니, 저 힌트가 있어요. 탁구공 튀기는 거 서둘러요. 신바다. 누가 봐도 실에 연결돼 있잖아. 저기 마저 잠깐. 무슨 컨셉이지? 엄마. 모로에 맞았어. 아야. 좋아, 저기요. 아니, 무슨 감성이야, 이거. 다니 왜 그래요? 다니 왜요? 아니, 편집을. 아, 진짜 브롤스타즈도 열심히 한다. 신캐 같아요, 신캐. 저 세 유치를 보는 번째 제가 콘텐츠를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12월 봤거든요. 것부터 신캐예요, 알아보죠. 신캐. 해피 브롤리데이. 브롤스타즈 기념일이죠. 며칠 후면 브롤스타즈가 5살이 됩니다. 5주년. 마이코는 기념일을 맞아 출시된 신규 브롤러 셋중 하나로 이거는 12월 전에 공개가 14일 무료로 됐었죠. 출시되는 브롤리데이 달력 아니, 근데 보상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롤러와 개사기 그레이와 같은데? 함께 브롤리우드 트리오를 공중에 있을 때안 구성합니다. 맞는 게 자기가 말이 안 돼. 업계에서 상대 최고의 평타 타이밍 감독이자 맞춰서 계속 배우라고 점프하면은 자부하지만 답이 사실은 없는데요, 브롤리우드 캐릭터가? 프로덕션의 음향 담당이죠. 일반 공격이 이거 점프인 잘못 최초의 만들었어. 브롤러예요. 공중에 있을 땐 공격을 받지 않고 착지하며 피해를 주죠. 장벽과 구멍, 발사체도 이거 약간 뛰어넘을 수 모티스 있어요. 하지만 에드거 HP는 다이나처럼 적고 신캐를 재장전 양산되겠다. 속도도 꽤나 느립니다. 특수 공격을 쓰면 공중으로 이거 점프해 투피스 착지점을 고를 수 파멸이 아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착지 되나? 위치는 적들도 볼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브롤스타즈를 추가될 사랑합니다. 스킨 3개도 소개할게요. 한층 더 시크한 모습의 마카롱 엄마 엄마 마이크가 엄마 있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투덜투덜 마이코, 브롤리데이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망치려는 사악한 원숭이죠. 나머지는 2월에 나옵니다. 네. 자세한 건 다음에요. 브롤리데이 스킨이 돌아옵니다. 2월이요? 2월? 어둠의 겨울 이야기 스킨을 이번 시즌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월이면 신규 얼마나 오래 브롤리데이 걸리는 거야? 스킨도 있어요. 산타 스튜, 선물을 오.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해 줄 거예요. 내용물이 온전하게 폴트가 도착할지는 괜찮은데? 모르겠지만요. 근데 난 하지만 폼스가 더 확실한 이쁜 것건 같아. 다크 엔젤 콜트는 무사히 도착할 거라는 거죠. 최신 슈퍼셀 메이크 오. 스킨으로 컨셉 제공은 도디, 안젤로, 이거 메카 콜트 베케포크님이고요. 그거 12월 아니야? 24일에 등장할 브롤리데이 달력에서 누구나 메카 무료로 콜트가 받으실 수 다크 엔젤 있게 될 콜트? 그걸로 예정입니다. 됐나 보네요. 올해의 브롤리데이 달력은 전보다 더 예뻐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매일 상점에서 이용할 수 와마 있죠. 마이크와 다크 엔젤 콜트는 업데이트와 동시에 무계정이랑 시작되는 무가용계정 달력에서 받을 수 개꿀이네. 있어요. 12월 12일 예정입니다. 달력은 좋습니다. 12월 26일에 종료되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아이템을 얻어보세요. 넵. 하이퍼 차지 출시 이벤트가 6종의 하이퍼 아니 차지와 에드가 하이퍼 함께 차지 큰일 12월에 났다. 돌아옵니다. 생태계 망가진다. 마이크도요. 이벤트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무작위로 하이퍼 차지를 드립니다. 오. 이번 업데이트에 하이퍼 차지가 생기는 레온 하이퍼 차지. 브롤러는 레온, 특수공격 발동 시 상대를 공격할 때도 오, 계속 야 임신이 되고요. 개사기잖아 저거. 탱, 뭐야? 특수공격이 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가는 길에 팝콘을 남겨요. 와 큰일 에드거, 났다. 재장전 속도와 특수공격 충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다이너마이크, 야 잠깐만. 특수공격. 아니 우리 헤드건을 왜 이렇게 구리게 했어? 죽잖아 그냥 들어갔을 재장전 때. 속도와 특수공격 충전 속도가 아니 증가합니다. 헤드건은 공격력이 다이너마이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특수공격이 폭발하면 주변에 작은 미치겠네. 폭탄이 생기죠. 그럼 오. 모든 단검이 적을 찌른 다음 부메랑처럼 오, 되돌아와요. 야 이거 마이크, 뭐야 특수 개사기인데? 공격을 사용해 착지 시 주변의 브롤러를 기절시켜요. 와. 마이크는 12월에는 솔직히 모두가 약간 기다리셨던 팀플레이에서 오디오 게임 붙일 모드가 바랄 것 같고. 등장합니다. 더 커진 맵과 함께 이번 레온이랑 업데이트 팽이 주기에 주말 개사긴데? 동안 이벤트로 나타날 예정이죠. 레온 팽 우선 프로 적용되는 모드는 브롤볼, 클린아웃, 잼그랩이에요. 5대5 완마 브롤볼은 5대5 가로 화면이고 골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쉽게 골이 들어갈 것 같지만 수비수의 숫자도 더 많아졌죠. 약간 5대5 롤처럼만 되면 클린아웃은 재밌겠다. 기존과 비슷해요. 맵이 더 커졌고 더 많은 테이크다운이 아니 근데 필요하지만요. 5대5 잼그랩의 한 일부 명은 무조건 맵에서는 쓰레기라고 보석이 했는데 두 군데에서 5대5? 생성돼요. 와 어떤 브롤스타즈 쉽지 모드가 않은데. 가장 궁금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1월로 넘어가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설 희귀도의 고양이 브롤러 키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야옹파크의 타 만화 스튜디오 구역에 소속된 키트는 여러 만화에서 평타가 되게 다양한 이상하게 고양이 나가냐? 역할을 소화해 아, 내고 있답니다. 할퀴기구나. 덕분에 아주 오. 유명한 슈퍼스타가 야 됐지만 이거는 워이킹 단순히 굿 만화 속 오케이 고양이로만 여기까지. 기억되긴 싫은 눈치예요.
그게 현실이지만요. 키트는 일반 공격으로 발톱을 사용해 사정거리는 짧지만 없네요, 엄청 다행히. 빠르죠. 특수 공격은 팀원이나 적 브롤러에게 점프해서 업히죠. 팀원의 등에 업히면 자신과 해당 팀원을 치유하고 일반 공격 방식이 스로어 타입으로 바뀌게 돼요. 적의 등에 업히면 일정 시간 동안 피해를 주게 되고요. 키트가 적의 등에 업힌 동안에는 그 적을 처치하거나 스스로 떨어져 나올 때까지 피해를 어떻게 받지 되냐? 않아요. 같이 그리고 날아가나? 자동 충전됩니다. 페나트에서 영감을 받은 고속 29개짜리 스킨이 추가됩니다. 그건 바로 빌리더 키트. 2월에 추가될 스킨도 있지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요. 29개 보석 치고 이쁘다 스킨이. 최초의 전설 서포터 브롤러로 스타마나 시즌 시작 일주일 전부터 특별히 미리 체험해보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아, 또한 미리 체험하면 또 돈 내야 되네. 스타 마나 시즌이 시작되는 1월 4일이니 기대해주세요. 나 돈 그만 써야 돼. 새로운 월간 프로패스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스타 마나 스킨이 있는지 살펴보죠. 야, 이거 뭐야 모두 스파이크. 모두 각기 다른 마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진짜 저게 스킨을 나와? 스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의 약간... 우리의 핑크냥 콜레트는 일본 애니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고 작은 버블티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 브롤패스 마지막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브롤패스 플러스엔 두 가지 버전의 색상이 더 있어요. 그린냥 콜레트, 옐로냥 콜레트죠. 브롤패스 플러스는 이따 더 알죠. 최종 보스 리코. 야 잠깐만. 이거 브롤스타즈 복귀한 사람들이 보면 이거를 콜레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신캐잖아. 으? 옐로냥 콜레트죠. 아니 말이 안 되지만 저거는 캐릭터가 달라졌잖아. 파워리그 스킨입니다. 셀 쉐이딩 효과를 줬고 아주 오래된 40년대 만화 스타일이죠. 애니 스파이크. 3D 세계 속의 2D 캐릭터죠. 탐난다. 이거는 현대 만화 이거 기법이 반영되어 게임 속에서 더 튄답니다. 오, 오, 오. 애니 스파이크는 보석 299개 스킨으로 구매하면 전설 스킨 오, 패키지를 오. 다 받습니다. 야, 멋진 테이크다운 이펙트와 귀여운 핀 세트들도 얻는 거죠. 오, 오, 오. 1월에는 월간 브롤패스가 첫 선을 보이면서 브롤패스 플러스도 함께 공개됩니다. 패스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다시 한번 네. 요약해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요약해드렸습니다. 이제 브롤패스는 인앱 구매만 가능하고 더 이상 보석으로는 구매할 수 없어요. 네? 과금 없이 플레이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무료 패스 보상 내용을 업그레이드했거든요. 근데 무과금 보상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패스를 샀을 때와 같은 양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료 보상 트랙도 업그레이드되었어요. 현질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맞긴 맞아요. 마지막 보상 티어에는 항상 스킨이 포함됩니다. 이제 브롤 패스 기간이 한 달로 줄어서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브롤 패스 완료 보상이 스타 드롭으로 변경돼서 가격이 약간 조정됐습니다. 브롤 패스에 특정 브롤러가 포함되지 않는 대신에 최대 영웅 희귀도의 브롤러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킨은 계속 패스에 포함돼요. 토큰은 XP가 됐죠. 이름과 모습만 변했습니다. 패스 혜택으로 1일 XP와 함께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브롤 패스 구매 후 브롤 패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그럼 혜택을 패스를 알아볼까요? 구매하고 또 플러스를 구매해야 돼? 해당 시즌 브롤 패스 스킨의 마. 두 가지 색상 버전, 특별 플레이어 칭호, 그 외에 엄청난 혜택까지. 이제 보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욱 많아졌어요. 예를 진짜? 들어 신화 스킨이나 진행도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아니 저거 누가 봐도 창렬이잖아요 이거. 신화 스킨이나 신화 스킨은 원래도 살 수 있었고 야 재화도 원래 살 수 있었잖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제 미보유 브롤러의 스킨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획득하면 카탈로그에 저장되죠. 첫 월간 브롤패스 시즌은 뭐 1월 4일에 시작됩니다. 말해놓고 바로 기묘한 서커스 시즌이 끝난 다음에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눈치채셨겠지만 스타파크가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레리와 로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레리와 겁니다. 로리? 스타파크의 법을 지키는 착한 로봇과 나쁜 로봇 역할을 하고 있죠. 오. RT와 트리오를 구성해서 스타파크 질서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레리 착한 로봇은 두 번 폭발하는 티켓을 던져 야, 이거 조금 기회를 줍니다. 공격이 좋아 보이는데 이 속도 빠른데 스로우라고? 로리를 불러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전투에 투입시키죠. 이거... 로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같은데? 적을 쪽쪽이로 공격해 줄 겁니다. 레리 앤 로리 컨트롤러 스킨은 보석 29개짜리인데요. 스킨을 보시면 이거 이름의 닌텐도 뜻을 스위치잖아. 아실 거예요. 레리 앤 로리의 미리 후기는 2월 용해골 시즌 시작 일주일 전에 만나보세요. 아니 2월달이면 한참 남았네. 내년 두 번째 월간 패스의 테마는 설날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름하여 용의 굴이죠. 마이코에게 손오공 전설 기다려봐. 내가 이거 불을 한번 맞춰볼게요. 맞네 오케이. 핀이 생겼습니다. 마이코는 이제 충격 먹어가지고 원숭이 왕이 됐죠. 키트복서도 용의 굴 시즌 스킨으로 찾아옵니다.
브롤패스 플러스를 구매하면 다른 색상 버전도 받을 수 있어요. 기트복서 골드 에디션, 기트복서 다크 에디션이죠. 바이러스 8비트는 보석 299개 스킨으로 커스텀 시각 이펙트, 기타 꾸미기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색상 버전인 있어? 백신 8비트도 엄마.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 색상 조정이 된 또 다른 스킨, 용맹무쌍 팽은 분노의 팽의 다른 버전이죠. 와, 팽 콤보 개불편하다 이거. 이제 평타하고 색상 조정이 된 또 다른 아니지 평타 궁쓴 다음에 궁극기 한 번 더 쓰면 부록 잡으면서 거스까지 다 잡을 거 아니야. 스킨 용맹무쌍 팽은 분노의 팽의 다른 버전이죠. 어느 시즌에도 속하지 않은 더 많은 스킨이 출시됩니다. 위 노티스 2023년 브롤스타즈 월드 챔피언인 제타 디비전을 기념하는 스킨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기수 파이퍼 브라질 커뮤니티를 기리는 카니발 테마 스킨이죠. 아끼에 브라질 저 돌면서 보석 29개 브롤렌타인 스킨입니다. 와 이거 매력있다. 미식축구 팬을 위한 거죠. 그냥 축구 말고 미식축구요. CCTV 포코 브롤러의 기원이 담겨있는 최초의 스킨입니다. 레드킹 프랭크와 블루킹 프랭크 슈퍼셀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 상품이죠.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시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와, 이 스킨은 한국인 팬 아티스트 게디코님의 꽤 오래전 작품이죠. 와 이거 인정. 와, 연승기록 이제 연속 승리 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 모티스의 신규 신화기어 쉘리의 리모델링 트로피 진척도에 스타드롭 추가. 다행히도 큰 변화는 아니에요. 클럽과 리플레이 공유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해시태그 산타스트를 통해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벤트에 참가하고 산타스트 스킬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이거 찍으면은 피는 주나보다. Then, sorry. 오늘 프로토크 제가 조금 이거 못 잡아 아니야. 이건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조금 영상을 봤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조금 되게 알찬 업데이트라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반응을 해야지 영상이 조금 재밌어지고. 분위기도 띄우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브롤스타즈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영상만 봐도 아실 겁니다. 아 신규 브롤러들 너무 기대되고 요즘 브롤스타즈 폼 미쳤다.